아프리카의 마지막 남은 거대한 숲입니다. 나무들이 너무 울창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파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숲에도 변화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보존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뿐만이 아니라 숲을 보금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보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숲을 2,000km나 헤쳐가야 합니다. 플로리다주와 맞먹는 크기죠. 탐험은 콩고 북부의 평원에서 시작됩니다. 탐험대는 두 나라를 거쳐서 해안까지 갈 것입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말이죠. 닉은 마카오에서 페이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페이일행이 모타바오를 건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닉은 이곳에서 대원들을 구할 것입니다. 숲을 잘 알고 탐험할 수 있는 기술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